De um Yong e Eri, terão de supor o que o outro responderia para cada pergunta. Qual foi a primeira impressão um do outro? 발랄하다. 너의 첫인상을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추측. 그냥 되게 조용하고 낯을 많이 가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진짜? 네. 저희 처음 봤을 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제 기억에는 걸캅스라는 영화에 네. 디프리 때 그때 처음 뵀는데 네. 땡! 뭐가 땡이죠? 아, 저를... 추측이 실패했다는 아... 얘기예요. 아... 저는 약간 호기심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호기심이요? 네.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낯 가린다는 생각을 별로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만났을 때 낯이 많이 가리신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용기를 냈었고 사실 저는 낯을 좀 많이 가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누나한테 궁금한 게 많았었어요. 오, 맞아요. 이것저것 물어봐 그쵸, 주시더라고요. 그쵸. 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발랄하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발랄하다.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뭔 것 같아요?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본인이 듣고 싶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저는 발랄하다였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뭔가 달라진 게 없이 되게 밝은 에너지를 뿜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되게 부러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Qual é a estratégia que você acha que o outro tem? Para se dar bem rapidamente com colegas atores durante as filmagens. 그리고 술자리 하기? 아, 좀 비슷하긴 한데 네. 아닙니다. 아니요? 뭔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기다려요. 좀 상대가 아, 왜냐면 진짜요? 누나는 한번 봤으니까 이제 좀 그게 아, 편했던 거고 네네. 처음 뵙는 분들은 제가 좀 기다립니다. 뭔가 갑자기 확 이렇게 다가갔을 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진짜요? 네. 나한테 왜 안 그랬어? 저희는 그 9년이잖아요. 한 번 봤잖아요. 그래도 9년. 근데 아. 한 번인데 또 활동하다 오다가다 저희는 아, 그쵸, 그쵸. 많이 마주쳤잖아요. 인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반가웠죠, 오히려. 네. 저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질문하기. 어머, 맞아. 왜냐면 질문 공세를 제가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어디 살아요? 취미가 뭐예요? 오늘 뭐하고 왔어요? 뭐 먹었는지 궁금하고 잠은 잘 잤는지 궁금하고 힘든 건 없는지 궁금하고 그쵸. 하루 걸쳐 만나도 이제 네. 힘든 거 없냐 이런 얘기 들을 때 매일매일 좋죠. 아니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되게. Qual foi o trabalho mais impressionante um do outro? 좀 뭘 것 같아요? 응답하라 1988이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맞죠? 완전 맞습니다. 왜냐면 많이 사랑해 배우 이엘이라는 강한 인상을 많이 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뭐였죠? 전 모럴 센스. 아, 넘어가시죠. 주변 동료 배우 선후배님들이 많이 보셨더라고요, 많이 이 작품을. 잘했어요, 거기서 너무. 그래가지고 멋지게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 que você acha que o outro vai dizer? Que você sempre traz para o local de filmagem? 향수? 향수? 저요? 네. 저 향수 안 뿌리는데요? 향기가 나나요? 그러니까 향기가 나서 향수를 갖고 다닌다 뭐 그게 아니라 그럼요. 사실 저는 향수를 항상 갖고 다녀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이게 아무래도 되게 그렇지. 어렵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향수를 제일 많이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준영 씨가 딱 들어오는지 알아요. 준영이 냄새 난다 이렇게. 저는 괄사. 괄사? 괄사 나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아 그게 괄사인가요? 네. 맨날 갖고 다니면서 좀 붓기 빼고요. 텀블러. 아 텀블러. 맨날 갖고 다니고. 최근에 그 텀블러를 되게 좋은 걸 구입을 해오셨는데 네. 자랑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새벽 5시에 이거 따뜻한 물을 담았는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게 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사기다. 컵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먹어봤는데 되게 뜨거워요. 근데 이거를 본인만 알겠죠. 이게 진짜 중간에 넣는 건지 아 진짜라니? 뭐 매니저님이 아니 그게 왜 이걸 안 믿는 거야? 준영 씨가 갖고 다니는 거 평상시에 립밤? 아 저는 립밤을 제 돈으로 사서 사본 적이 없습니다. Qual foi o acontecimento mais impressionante durante as filmagens de My Help You? 준영 씨가 햄버거 두 개 먹은 거. 정말 없으셨나 봐. 야식으로 햄버거 나왔는데 두 개를 드셔가지고 내가 한 개 줬는데. 이게 저한테 그건가요? 네.
야식으로 이제 햄버거를 주셨어요. 근데 누나가 다이어트 때문에 화보 찍으려고 네. 다이어트 했잖아요. 한 개가 남으니까 이제 누나가 준영아 하나 먹어 해서 이제 먹었는데 놀라워 하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놀란 게 있는데 준영 씨는 안 부어요. 난 너무 축복받았다고 생각해. 진짜 안 부어요. 근데 진짜 저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반신욕하고 전날 하는 거예요? 아 촬영 그 당일날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해봐야겠다. 진짜 안 부어요. 너무 신기해. 감사합니다. 너무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Qual é a atratividade de cada personagem? 거침없는 것. 어, 정답. 맞아요? 네. 그런 근성과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행력 있는? 저는 우직함?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김집사의 매력은 보통 사람 같은 게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어디 하나 뭐가 엄청나게 특출나게 그죠. 직업이 좋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이런 되게 평범한 남자 주인공 평범하진 않죠?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직함과 서글서글함이 곁들여진 그런 모습이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O que você acha que o outro faria se pudesse realizar os sonhos das pessoas? 이런 거를 뿌듯해하면서 할 것 같아요. 동주는 사실 해야만 해서 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준영 씨는 뭔가 거기 되게 잘 공감해주고 잘 해내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걸 되게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여기면서 할 것 같은? 네, 정답. 되게 저를 잘 이렇게 저의 머릿속에 앉아 계신 것처럼. 아, 그럼요. 나로 인해서 뭔가 타인의 어떠한 원하는 것들이 충족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보람차게 그죠? 오늘도 하나 이뤄줘서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약간 그죠 그죠 그런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해리 씨는 긍정적인 마인드들을 심게 할 것 같아요. 해리 배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웃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웃을 때 주변 사람들도 되게 같이 좀 즐거워지고 뭐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땡. 땡이 되게 예상치 못했어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전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뭔가 봐주시면 감사한데 저는 약간 동주처럼 내 인생 살기 바쁜데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츤데레처럼 다 해줄 것 같은 결국엔 내가 이거를 책임지고 다 이뤄줄 것 같긴 한데 처음부터 막 보람차고 뿌듯한 마음보다는 뭔가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뤄주시는 거잖아요. 진짜 끝까지 가서 이뤄줄 것 같아요. 약간 미션처럼. 아 미션처럼? 네. 내가 이거 해내고 만다. Qual é o seu pequeno, mais precioso desejo? 곱창 먹고 싶다. 와! 죄송해요. 어머. 세상에 나. 와, 너무 소름 돋았어. 지금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진짜 길게 오래 푹 자고 싶다. 아니에요. 제가 잠을 못 자긴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작지만 소중한 소원은 새로운 가족이 된 레오가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다.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저기 레오한테. 레오야.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고 내가 좋은데 좋은 곳도 그렇고 좋은 영향도 많이 줄 테니까 건강하게 아빠 옆에 있어주렴. 사랑한다.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영상 편지로 사랑한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죠? 네. 사랑합니다. 호주도 사랑해. 아유, 감사합니다.